최근에 무스탕 맛집으로 조금 인기를 끌었대요. 얼마 전에 리뉴얼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전을 했는데 빨리 한번 먹어볼게요. 첫 번째로 입어볼 제품은 짠! 부츠컷 팬츠랑 자켓을 한번 입어볼게요. 옷입히시면서도 약간 뭔가 기장감이나 허리감 같은 게 적당히 들어가 있어서 뭔가 보이핏 같지 않아서 약간 평소 제 취향에 완전 맞아요.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충분히 가을은 충분히 입고 초겨울에도 안에 폴라티나 뭐 이런 거 입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팬츠는 되게 스트레치한 재질이라서 엄청 그 바디쉐입을 쫙 잡아주는데 그렇다고 막 불편하거나 하진 않아요. 되게 착용감이 저는 편하고 엄청 길어 보이는데 또 그렇게 짧은 힐을 신어도 생각보다 막 바닥에 끌리거나 하진 않네요. 이게 저의 첫 번째 그 픽인 셋업이었거든요. 엉덩이를 살짝 밑까지 내려오는 기장에다가 긴 힐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다. 그냥 이렇게 입는 게 제일 예쁘긴 한데 여기 이렇게 받쳐 입을 수 있는 비스티 같은 것도 나와요. 이거 진짜 예쁘다. 이렇게 안에다가 붙여 입었는데 되게 단단한데 뭔가 또 스트레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. 블라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거가 정말 잘 펴졌어요. 여기가 또 이런 비스티의 탑이 또 하나 있는데 검정 바지를 입은 김에 비스티의 탑 같은 거를 주르륵 한번 입어볼게요. 이렇게 이거는 약간 하트 쉐입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. 이것도 똑같이 스몰을 입었는데 살짝 제가 흉통이 작은 편이라 커가지고 X스몰을 입고 차라리 타이트하게 입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여기 부분이랑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차이 큰 것 같아요. 사이즈만 잘 맞추면 롱스커트나 다양하게 입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으로 입어볼 거는 탑은 요거. 요것도 참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어요. 재질 완전 진짜 FW 진짜 윈터 재질이고 봄에는 입기 어려운 소재예요. 그러면 진짜 기대했던 어떤 물 세럼 자켓과 세럼에서 한번 입어볼게요.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런 소재인데 되게 따뜻한 물 소재입니다. 약간 흰색의 이런 눈이 내린 것 같은 그런 소재. 여기가 피팅루 앞인데 사진이 되게 잘 나오네요, 슈어름이. 이게 은근 숨은 포토샷. 이렇게 피크드 카라의 더블 자켓입니다. 사실 여기에는 그냥 이런 프로보 같이 그냥 입어줘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팬츠거든요. 여기 되게 미니멀한 패딩이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세던 입고 그냥 겨울 아우터를 지금 진짜 재질이 짱짱해요. 레더 팬츠랑 한번 입어봤어요. 뒤지 있던 박스가 둥그런 볼장 걸 입어봤습니다. 껍데기를 다 채우는 이런 느낌이에요. 다음은 요거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세아의 느낌으로 이렇게 위아래를 맞춰입으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스커트는 옆으로 트임이 있어가지고 활동성이 편하고 그리고 예쁜 아우터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같이 입어볼게요. 스커트는 스몰 사이즈예요. 굉장히 편하고요. 엄청 큰 아우터.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앞뒤가 살짝 컬러가 달라요. 이렇게 몸에 착 감기는 쉐입이어가지고 그냥 일자핏처럼 맥코트처럼 차르르하게 입을 수도 있고요. 다음으로는 여기가 지금 한창 인기 많고
만나서 부스터 하나 입어봤어요. 겨울 아우터 외에도 이렇게 숏 패딩 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. 요 소매가 요 레하의 시그니처 어떤 쉐입 같다는 생각도 이렇게 입어보니까 드네요. 이거는 기장감도 약간 키 큰 제가 입어도 괜찮을 듯. 저 주머니도 있구나. 이것도 너무 이쁘다. 아우터를 지금 하나랑 같이 입어볼게요. 오, 이런 컬러감도 잘 나온다고요? 드림티드. 또 한 번 이렇게 블라우스 생각보다 입으니까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팬츠도 되게 커브드한 쉐입인데 이거 저 스몰 입었는데 넉넉한데 되게 핏이 예쁜 것 같아요. 아이고 보안지가 있네. 이런 되게 좀 드레이프 잡힌 조금 유니크한 블라우스를 저도 입을 때마다 항상 그 되게 다들 좋아해 주시던데 왠지 여기도 그런 느낌의 블라우스들이 좀 있네요. 치마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트여 있는데 키가 큰 저한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찢어지는 거라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. 딱 제가 좋아할 스타일이지 않나요? 이렇게 종종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덜 알려진 그런 브랜드들 찾아내면 항상 많이 방문을 해서 다녀올게요.